안녕하세요. 노댐나무입니다. 아, 오늘도 열심히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다녀왔습니다. 시장을 다녀왔는데, 아, 겨울이라서 그런지 물건도 그렇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뭐지? 어제 주문하신 거 어제 다 배송 나갔고요. 아마 이제 오늘 아니면 또 늦으면 동네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 내일 도착할 수도 있고요, 우리 꽃님들. 자, 내가 또 어제 하다 보니까 또 빼먹은 것도 있었고, 우리 꽃님들, CJ 택배로 나가고요. 금액과 상관없이 택배비는 4,000원이에요. 4,000원. 그리고, 저기 뭐야. 입금하시면 입금하셨다고 문자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존 고객님들도 저하고 톡을 좀 계속 문자를 이렇게 이제 주문하시고 하다 보니까 주소가 좀막 찾으려면 제가 주소를 한참 찾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좀 한번쯤 또 주소를 또 새로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항상 그 저기 뭐지? 그 주소 신도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냥 어디 뭐 이천이면 이천 그냥 무슨 아파트 몇통몇호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서울에서 박서방 찾기예요. 그렇게 해서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꼭 번지수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디시디아가 어제 또좀 나가고 이렇게 남았어요. 디시디아. 얘는 이렇게 지금 이런 거 공기 정화로 거실에다가 하나 이렇게 뭐 주방 쪽이든 어디든 걸어 놓으시고 뭐 조금 말랐다. 그러면 그냥 화장실 데리고 가서 물에 붕덩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담궈 놓으세요. 그러다가 또 빼서 건져 놓으시면 돼요. 드시디아 요거 9,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분은 10cm예요. 10cm고 9,000원씩. 저 인테리어 나는 저 우리 집에 좀 인테리어 좀 뭔가 이렇게 이쁘게 좀 해놓고 싶다. 뭐 카페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하나씩 그 테이블 옆에다가 하나씩 걸어 놓으시는 것도 되게 센스 있죠. 자, 9,000원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칼란디바 이거 아주 성원을 입었죠. 칼란디바. 요게 지금 이게 박스 하나에 워낙 커가지고 박스 하나에 4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4개. 그래서 요렇게 제가 두 판을 지금 갖고 왔는데 색깔은 핑크색, 찐핑크. 이건 찐핑크 같아요. 오렌지 색깔. 오렌지 색깔. 얘는 칼란디바하고 카랑코에 이렇게 섞였네. 오렌지. 얘도 찐핑크. 찐핑크인 것 같아요. 자, 빨간 색깔, 핑크 색깔, 찐핑크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칼란디바가 하나 이렇게 아주 백색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아주 들어왔는데, 아, 이것도 이렇게 칼란디바를 이렇게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굉장히 또 기품이 나네요. 또 이렇게, 이렇게 베란다에 또 이렇게 하얀 게또 순수하게 이렇게 이 칼란디바가 포근하게 양 이게 양다 꽃대잖아요. 이게 다. 제 어제 또 손톱이 부러졌어요. 일하다가 보니까 아 진짜 이거 이거 추접스러워가지고 이걸 제가 뜰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손톱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 되게 웃기죠. 자, 요렇게. 아우, 흰거대로 너무 이쁘네. 깔끔하니, 깨끗하니, 요거. 요렇게 해서, 분은, 얘가 진짜 분이 커요, 얘가. 분이. 지름이, 뭐, 거의 이런 거 20cm, 지름이에요, 얘가. 요거. 예, 12,000원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그냥, 요것도 14,000원 받아야 돼요. 14,000원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래야 내가 좀 남는데. 이 겨울에 추운 노고의 대가를 좀 여유 있게 좀 남는데 그냥 우리 꽃님들한테 12,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꽃피는 염자. 아우, 이 꽃대 보세요. 꽃대. 꽃대. 이것도 만약에 이거 염자 하나 나가고 하나 남으면 나도 우리 집에 갖다 놔야겠다. 왜냐면 나이꽃좀 보고 싶어. 이게 꽃이 피면 향이 그렇게 좋대요, 꽃이. 그리고 얘는 돈 들어오는 염자예요, 집안에. 돈 들어오는 염자. 어우, 이거 무슨 색깔이 빨간색이 나오려나? 이거 끝이 이렇게 생겼네요. 자, 꽃피는 염자. 얘도
25,000원 드립니다. 25,000원. 아유, 그냥 오늘 두개 남았으니까 세일해서 23,000원 드릴게요. 23,000원. 23,000원. 꼽히는 염자. 그리고 얘는, 아우, 내가 안 한, 쭈그리고 안 앉으라 그랬더니 이렇게 대가 되게 좋아요. 되게. 아이고, 얘야. 대가. 엄청 좋아요. 대가.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자, 그리고, 황금연자. 이것도 어제 제가 안 찍었나요? 이게 이제 지금 몇개안 남았어요. 몇개안 남았는데. 자, 요거 황금연자. 요거 세 개. 이렇게 세개 심으세요. 10cm인데. 아우, 얘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심어 놓으시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이쁘죠? 황금연자. 아우, 너무 좋다. 다 염자 종류는 아시죠? 얘가 말랑말랑 하시면 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황금염자 집안에 이런 것도 돈 들어오는 거 이렇게 염자 종류 키워보시는 것도 우리 초보자님들한테 권해드려요. 황금염자 3개 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올렛 겹. 얘는 다 이름이 있는 애들이에요. 이름이 있는 애들. 이름이. 자, 얘는 보라. 보라. 얘는 이제 보라인데, 홉겹으로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얘는 분은 되게 작아요. 분은 한 6cm 될까, 7cm 될까, 8cm라고 해야 되나? 엄청 작아요. 근데 꽃은 정말 이뻐요. 꽃은 앙증맞다고 해야 되나? 앙증맞다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라, 빨간 거 하나 있네요. 빨간 거. 또 보라, 요 안에 노란 수술이 들어있고, 얘도.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할아버지가 나 이렇게. 저 심장이 약해가지고 잘 놀래요. 자, 어우, 얘도 이쁘네, 얘도. 근데 얘가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다 이름이 있는데, 요 안에. 이렇게 이거 이 안에 다 이게 이름이 있어요. 얘도 요 안에 빠졌네. 이렇게 하얀 거 막대기. 이렇게 이름이 다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다 있는 족보 있는 애들이라고 해야 되나? 족보. 자, 얘는 핑크. 그다음에 요거는 다 그냥 백색으로 할게요. 백색으로 그냥. 백색으로. 얘는 약간 좀 아이보리 같은데 그래도 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 백색으로 그냥 백색 주세요 흰색 주세요 그럼 제가 흰색 나가고요 보라 주세요 하면 얘네들 나가요 보라 그리고 빨간색 하나 주세요 그럼 빨간색 이거 나가고 그 다음에 보라 투톤 주세요 그러면 얘가 나가요 보라 투톤 그 다음에 얘가 보라네 여기서 보면 얘가 보라 아 보라 주세요 그러면 얘네들 나가고요 얘는 그냥 찐핑크라고 할게요. 찐핑크로 그냥 할게요. 얘는 겹핑크 주세요. 그러면 요거 하나 드리고요. 찐핑크 주세요. 그러면 요걸로 드릴게요. 요거 그다음에 보라 주세요. 하면 제가 보라 요거를 드릴 거고요. 보라 그다음에 투톤 주세요. 그러면 보라 투톤 주세요. 하면 이렇게 드릴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우리 꽃님들. 자, 요거는 가격이 얼마냐? 얘는 몸값이 있어요. 얘 8,000원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제가 7,000원 드립니다. 7,000원. 7,000원,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크라멘. 시크라멘이, 이제, 이렇게. 자, 흰 거, 투톤. 핑크, 프릴. 핑크 프릴이 좀, 세 개인가 있고요. 흰 게, 두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보라 색깔. 여기서는 핑크로 보여요. 그냥 핑크, 보라. 그 다음에 프릴 핑크가 있어요. 왜 싸놨냐면, 아니, 어제도 또 포천인가 어디 쪽에 전화가 와가지고 문자를 못 하신다고 저보고 주소를 적으라 하더라고요. 그 물건을 잔뜩 재라하고 시켜놨어. 시켜놨는데, 저기 뭐야. 입금하시고 문자 주세요 했는데도 답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뭐 계속 문자를 읽으셔 읽으시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아, 다른 분, 그래서 다른 분 품절이라고 제가 못 드렸거든요. 제라 한두 개 남은 거는. 근데 우리 꼬님이 제가 그랬어요. 장난하지 마시고, 저도 바쁜데, 우리 꼬님들은 또 집에서 한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정말 다른 사람 또줄 거를 못 주니까, 우리 꼬님들, 제발 장난 문자 하지 마세요. 요즘에 이상하네, 요즘에. 간혹 있네. 자, 요거, 핑크 프릴이에요, 프릴. 요거, 7,000원씩입니다. 7,000원씩. 아우,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아유. 얘는 핑크 프릴이에요, 핑크. 핑크 프릴. 아, 저 꽃대는 많이 올라오니까, 꽃대 여기 보세요. 밑에 꽃대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7,000원씩. 자, 그 다음에 어제 베고니아 종류가 두 종류가 다 하나가고 지금 요게 이제 4개 남았는데, 자, 얘가 렉스 베고니아, 렉스 베고니아. 10cm 분이고요. 꽃이 정말 얘도 이뻐요. 얘도 렉스 베고니아. 아우, 제가 팔을 이렇게 뻗어야 다 하면은 보일 수가 있네. 꽃이 이쪽에도 있는데, 아우, 입장도 얘는 참 이쁘죠. 입장 자체가 무슨 약간 그 은색의 그 줄이 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되게 멋스러워요. 고급스럽고. 요거 12,000원입니다. 12,000원. 4개 남았습니다. 렉스 베고니아 12,000원. 자, 우리 꼬님이 사장님 노란 개발, 저도 노란 개발을 되게 찾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황금 개발을 만났습니다. 황금 개발. 그래서 제가 이거 두 판을 갖고 왔습니다. 황금 개발. 분은 15cm고요. 분은 15cm. 아우, 노란 거. 얘는 이대로 키우시면 되겠다. 분갈이 하지 마시고 이대로. 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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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칠까 봐. 얘, 꽃 하나가 소중하니까. 자, 이렇게. 황금 개발입니다, 이거. 예. 황금 개발. 얘는 14,000원 받아야 되는데, 제가 12,000원씩 드리겠습니다. 12,000원. 황금 개발. 너무 이뻐요. 높인 거죠. 황금 개발. 요거. 12,000원씩 드리겠습니다. 12,000원. 분은 15분이에요. 그리고 밥도 되게 좋아요. 꽃도. 장난 아니게 꽃이 많이 붙어 있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아유, 제가 또 할까요? 꽃이 장난 아니게 많아요. 황금 개발.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다육이가, 아우, 이게 또 눈에 띄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야, 다육이가. 근데 얘가 이제 바이솔 다육이래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누가 다육이를, 바이솔을 조금 줬는데, 그냥 겨울에는 싹 없어졌다가도 봄 되니까 또 얘가 쏙 올라오더라고요. 희한하게 밖에 그 정원에 그 아파트 정원 그 옥상 정원에 있을 때 해놨는데 요렇게 지금 보면 분은 요렇게 생겼어요. 아우 너무 이뻐. 요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게 가지가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몇 가지가. 그 눈에 확 띄는 거야 얘가. 요렇게 해서. 요게 근데 저기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얘가 이렇게 해서 2만 원이야. 2만 원. 2만 원에 판매를 한대요. 가져가시면 이제 우리 꽃집이나 뭐 이런 데서 2만 원씩. 아우 너무 이쁘죠. 물론 우리가 꽃도 이쁘지만 요런 거또 초보자님들 다육이 요런 거 하나 산뜻하게 갖다 놓으시면 또 분위기가 베란다 분위기가 또확 틀려지죠. 얘야 뭐물 자주 안 줘도 되고 하니까 요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2만 원이래서 아우 가격이 조금 세네. 내가 이랬을 때 사장님이 원래 이런 거 비싸 원래 이러시더라고. 근데 자 요거를 제가 우리 꽃님들한테 세 이어서 12개예요. 12개인데 오늘 빅세일로 해서 15,000원 드립니다. 15,000원. 그냥 완전히 이거는 우리 꽃님들한테 제가 봉사. 봉사, 제가 다육이가 너무 이뻐서 갖고 온 거라, 그냥 봉사 가격으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바이솔 다육, 15,000원. 15,000원. 자, 요렇게.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요렇게. 이쁘게 생겼어. 여기서 또 꽃도 나오더라고요, 꽃도. 우리 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뭐더 잘, 저보다 더잘 알겠죠? 자, 그리고 물봉이 왔어요. 물봉.
물봉을 내가 이제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놔가지고 물봉이 10개가 들어왔어요. 10개. 10개가 들어왔는데, 꽃대가 보라색. 이게 보라색인가? 핑크색인가? 뭐. 보라든 핑크든 뭐다 이쁘니까. 자, 꽃대가 얘네들은 바글바글 해요. 지금 이게 다 꽃대거든요. 꽃대, 요렇게. 꽃대가 바글바글, 요렇게. 요거,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10,000원, 물봉. 10,000원입니다. 10,000원, 요대로 키우시면 돼요. 물봉은 물을 좋아하니까 얘가, 이렇게 만약에 푹 꺼졌다. 푹 꺼졌다. 그러면 다시 물속에 붕덩 해가지고 담가 놓으세요. 그러면 얘가 뻣떡 일어나요. 아주 뻣떡 싱싱하게 일어나니까 여기 물봉 이렇게 제가 10개 갖고 왔습니다. 10개 이렇게. 분은 15cm예요. 15cm. 자, 그리고 아이비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이비 하나가 아고 내려볼게요. 요게 보라색이야. 보라색. 그러니까 꽃만 이렇게 보시고 가다 보면 얘가 또 꽃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꽃대가 지금 다 이렇게 물었거든요. 꽃대가 다 물려 있으니까 우리 꽃님들 집에 갔을 때 꽃이 떨어졌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택배 과정에서 진짜 저는 여기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 아가씨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정말 뭐 어떤 사람이 꽃 뿌릴 때 꽃이 가다가 뭐다 부러지길 바라겠어요. 하나하나 쌀때 정말 내가 받는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 들여 싸는데 이게 택배에서 여기서 또 어디 물류센터 가지 거기서 집합을 해가지고 또 어디 대전으로 가서 대전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나간대요. 그러니 얼마나 얘네들이 이거를 집었다 내렸다 집었다 내렸다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 조금 뭐 줄기라든지 이런 게좀 떨어져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뭐 딱딱한 쌀 같은 거뭐뭐뭐 김치 같은 거야 뭐 한데 그런 것도 터지더라니까요. 그런 것도 터지고 옛날에 제가 그 뭐지 맛있는 그 호박죽 뭐 이렇게 칡즙 뭐 이렇게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터져 갖고 오더라니까요. 막 박스가 젖어 가지고 밑에가 흥그네. 그래도 그냥 뭐 꺼내면서 어쩌겠어요. 그래, 아이고 우리 보내시는 분들은 잘 보냈을 텐데 이 택배 과정에서 이렇게 터져가지고 막 찐덕찐덕해 꺼내다 보면 막 그게 이제 설탕 덩어리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그냥 저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도 조금 넓은 마음으로 조금 부러진 거 있으면 또 삽목하시면 되니까 꽃 떨어지고 목대 떨어지고. 이런 거 조금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간절히 우리 꽃님들한테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침부터 또 사설은 길었다. 자, 요거는 얼마냐? 요거 하나예요. 하나인데 요거 아이비 요거 12,000원 드리겠습니다. 12,000원 아이비 겹 아이비입니다. 12,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걸어놓자. 자, 그리고 바이올렛. 바이올렛. 이게 같은 보라래도 틀려요. 얘는 약간 더 찐보라고.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그냥 제가 지난번처럼 3개 10,000원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섞어서 보낼 거예요. 근데 처음 온 사람은 이제 요런 거는 하나씩에다가 이렇게 두 개가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 색깔 하나, 뭐요 색깔 하나, 요 색깔 처음에 이렇게 보내는데 또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숫자가 또 이렇게 저기 하다 보니까 하나는 뭐 이거고 두 개가 또 이렇게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꽃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세요. 요거 그냥 한 개, 3천 원씩, 아니 3천 원이 아니라 3개 10,000원씩, 3개 10,000원씩 드립니다. 요렇게. 얘도 꽃대가 엄청 올라와요. 꽃대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니까 3개 10,000원씩 지난번에 또못 사신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갖고 왔거든요. 한 분은 막 6개를 달랬는데 지금 이렇게 자 3개 10,000원씩 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올라가 왔어요. 이렇게 분은 10cm고요. 밥도 되게 좋아요. 비올라 이렇게 뭐 얘도 이렇게 색깔은 제가 골고루 뭐 빨간색은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제가 골고루 섞어서 좀 이렇게 보낼게요. 뭐
없으면 또 색깔이 하나 이렇게 하나 있는 게 있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이렇게 섞어서 세 개 9,000원 드립니다. 3개 9,000원. 비올라 3개 9,000원. 이렇게. 조금씩 보면 약간씩 또 차이가 있더라고. 틀리더라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섞어서 3개 9,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비올라. 밥도 좋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올라. 뭐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월등 다 되고요. 베란다에서도 키워놔도 너무 이쁠 것 같아. 아이고, 얘는 시커먼 게 하나 있네. 얘는 아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안에는 그냥 또 노랗게 이렇게 돼 있고. 자, 아무튼 골고루 섞어서 보내겠습니다. 3개 9,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장미 철쭉. 아, 철쭉 중에서도 아니 얘는 또 이렇게 삐죽하게 이렇게 올라오는지 몰라. 이렇게 장미철쭉은 택배 싸기 힘들게 참나. 이렇게 딱 없으면은 얼마나 이뻐. 싸기도 편하고. 이것 때문에 박스가 하나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 아유 참나. 그래도 뭐 다른 데 같은 데는 또막 높은 거는 막또다 잘라서 가잖아요. 그 웬만하면 저는 우리 꽃님들한테 박스가 크더라도 살려서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가다 보면 뭐 이런 게좀 꺾어졌다 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장미철쭉 분은 15cm예요. 분은 15cm고 이렇게 생겼어요. 꽃은 이렇게 펴요. 와, 바글바글 이렇게 막그 장미네 완전히 이렇게 장미철쭉. 아우, 대도 좋고. 자, 이렇게. 꽃대가 지금 다 바글바글해요. 꽃대가. 요렇게 장미철쭉. 요거 12,000원 드리겠습니다. 12,000원. 요것도. 요게 장미철쭉이 좀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12,000원. 자,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장미 또 난리가 났었죠? 장미. 빨간 색깔. 진한 빨간 색깔. 홍 색깔. 노란 색깔. 아, 너무 이쁘죠? 이렇게 색깔이 지금 골고루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살구빛, 피치 색깔, 피치 색깔, 노란 색깔, 홍 색깔,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건 또 하나, 두 개 있네, 두 개. 아유, 얘는 뭐야 또. 아이고, 얘는 또 하나 있네. 얘도 하나 있네. 자, 요렇게 섞어가지고 우리 꽃님들한테 3개 15,000원 드리겠습니다. 요거 장미. 3개 15,000원. 한개 6,000원. 3개 15,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분홍 10cm분에 이렇게. 꽃대가 막 하나요.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요? 이 겨울에는 또 장미를 봐야 돼. 이 겨울에. 베란다에서 이 장미 아주 환하게 색깔별로 나는 홍색을 달라 그러면 홍색을 드릴 거고 노란색을 좀 나는 좀 노란색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달라 하면 노란색 드리고 홍색을 달라 하면 홍색이 좀 많아. 그리고 나머지 색상은 제가 한두 개씩 밖에 없기 때문에 세 개씩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섞어서 드릴게요. 홍색하고 노란 거하고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섞어서 보내겠습니다. 세 개에 15,000원. 자, 그리고 사과가 두 판에서 한 10개 정도 남았어요. 사과. 아이고. 자, 목대도 좋고 사과가 밥이 좋아. 밥이. 그리고 꽃대가 얘가 꽃인심이 되게 좋아요. 어쨌든 사과가. 요거 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거 더 놓치고서 살까 말까. 어제도 다른 게 없으니까 또안 사시는 거야. 사과랑 뭐 이것저것 막 저기 했는데 없으니까 안 사는 거야. 근데 우리 집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두 개라도 내가 주문한 게 되어서까지다. 한두 개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하셔야 돼요. 물건이 날이면 날마다 그게 나오는 거 아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은 또 택배비 걱정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만큼 저는 또 가격을 저렴하게 드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없어요. 끝이야. 요번 판매하고 나면 사과 끝입니다. 요거 10cm분이고요. 이거 어제도 막두 개, 세 개씩 막 가져가시는 분 많아요. 푸짐하게 보시려고. 자, 사과 12,000원입니다. 12,000원. 오늘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꽃이 이뻐요. 꽃이. 자, 사과. 자, 그리고
얘가 BBA, BBA12. 이거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이게 가격이 얼마인가? 이것도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몸값이 요거 겹으로 피는 거예요. 15,000원입니다. 아주 얘는 짱짱하니 요렇게 생겼어요. 키가 별로 크지도 않으면서 짱짱한 입장도 요렇게 생겼고요. 요거 3개 남았습니다. BBA12. 아주 이거 보세요. 아주 짱짱하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지금 이제 몇개안 남았는데 싹달렌스 셀마 얘도 가격 한번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요것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비싼데 요거 꽃대 이렇게 있고요. 어제 우리 꽃님이 또 댓글에다 그래 맞아 인터넷에 저기 한번 꽃은 보여주는데 나중에 오면 입장만 있는 게 오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희 집은 이렇게 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꽃을 이렇게 꽃이 정말 이뻐요. 얘가 아 얘는 조금 키가 크면서 이렇게 생겼는데 정말 이뻐요. 너시아제라예요. 너시아제라 요거 18,000원 드립니다. 요것도 가격이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18,000원 저렴하게 드리는 거라고. 자 요것도 몇점 남았고요. 그리고 키가 조금 이렇게 작은 거난좀 아담 사이즈가 좋다 하면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핑크레이스 하나 있습니다. 핑크레이스 5,000원. 요런 제가 제라에 보니까 이런 꽃들이 좀 비싸더라고요. 비싼데 얘는 조금 저렴하게 나왔는데 요거 5,000원. 얘도 이뻐요. 제라 요렇게 생겼습니다. 핑크레이스 5,000원.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이쁘다는 거. 자, 아워플린 하나 남았습니다. 아워플린 얘는 입장도 이렇게 생겼고요. 꽃이 사랑초 같이 약간 좀 하늘하늘 거리는 걸 원하신다면 이런 거 이렇게 흰색에 이렇게 핑크가 약간씩 이렇게 들어갔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깨순이라고 해야 되나? 깨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가격이 몸값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금액을 찾아봤어요. 찾아봤어. 근데 얘도 몸값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여기 10,000원씩 드립니다. 10,000원. 이거 하나 남았어요. 얘도 하나 남았고, 아까 핑크 요거, 이것도 5,000원짜리도 하나 남았고요. 얘가 볼드인가 봐요, 볼드. 아유, 어제 택배 이거 싸놓고, 잠깐만요. 얘가, 얘가 이름이 도보 포인트예요. 도보 포인트. 도보 포인트 요것도 한개 있습니다. 한 개. 근데 얘도 정말 이뻐요. 도보 포인트 요거 10,000원입니다. 10,000원. 한개 남았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도보 포인트 10,000원. 요렇게. 한개 남았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타지아를 이것도 안 찍어서 몇개 남았는데. 자, 이 카틀레아. 카틀레아. 요게 몇개 남았습니다. 몇개 남았는데, 꽃이 피고 향이, 얘가 또 향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제가 13,000원씩 판매했죠? 얘가 12,000원씩 드리겠습니다. 12,000원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요거 두개 하고, 여기 보세요. 와. 아우, 아침에 나오니까 지금 제가 온도를 좀 춥다고 18도를 맞춰놨거든요. 맞춰놓고 들어갔어요. 어제부터.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나오니까 얘가 막 갈짝갈짝 피어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는데 뭐가 하사하니 나를 반겨주는 거야. 와, 이렇게. 요거 지금, 5개 남았네요. 5개. 13,000원씩 드리겠습니다. 13,000원. 요렇게. 요렇게 13,000원씩 드리겠어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하사하니 나를 반겨주는 거야. 요거 잔액. 요거 잔액 비싼 거다 아시죠? 이거 저도 방송을 봅니다. 근데 이거 12,000원. 13,000원씩 팔던 거 12,000원. 5개 남아서 12,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여기까지 다 찍어봤고요. 우리 꾸님들
아, 날씨가 조금 추워졌는데, 그래도 뭐, 워낙 따뜻했다가 추워지니까 우리가 막 움츠리고 그러는데, 우리 꽃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어제, 우리 또 그, 친손녀를 봤습니다. 친손녀. 어제 가서 아기 낳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나. 이제, 아유, 애 생기니까 돈이 더 들어가야 더 들어가. 우리 꽃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꽃님들,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뜨끈한, 뭐, 차종류,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해피해피 행복하자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